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놀라운 경험 SKT 점프와 함께하는 2020 SKT 5GX 점프 카트라이 더리그 시즌2 위클리 카트로 인사드립니다. 카트걸 최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위클리 카트 함께해 주실 정준 해설위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8강 플리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의 경기 모두 승부 예측에서 우세가 점쳐졌던 팀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카트팬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TMI나 스크림 데이터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예측을 해주시기 때문에 점점 적중률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무서운 점은 김대겸 해설위원이 다 맡고 있다는 거. 큰일인데요? 이건 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아놨다가 한 번에 크게 터뜨릴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수요일 경기부터 살펴보자면요. SJ스포츠가 모토리 상대로 기분 좋게 2대0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요. 스타일라이트와 GC부산 이스테츠의 경기도 2대0으로 GC부산 이스테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팀의 스피드전이 모두 3대2로 접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타라이트의 김정재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스테츠전에서는 전대웅 선수와 1대1을 했었고, 샌드박스전에서는 박인수 선수와 1대1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에이스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면 나머지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신예 선수들이 조금만 더 살아나줘야겠고요. 특히나 그 동대구 머신건이라고 불리죠. 유민선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돋보여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토요일 경기도 살펴보자면 한화생명 e스포츠와 샌드박스 게이밍이 1승씩 추가하는 데 성공했고요.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박인수 선수가 58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노준현 선수가 50포인트까지 기록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인수 선수도 이제 개인전에서 활약을 많이 해줬었는데 정말 박인수는 박인수했고요. 노준현 선수는 이제 개월드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정규리그에서도 활약하는 선수가 됐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준현 선수와 우성민 선수는 모두 군필자입니다. 아. 군필 라이더들이 이렇게 활약을 해줘야 선수들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마음 놓고 자신감 있게 리그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털을 닦아놓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기가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주행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화제의 매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프릭스와 한화생명 e스포츠의 8강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계신데요. 창단 이후에 사실 한화생명 e스포츠가 아프리카 프릭스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3대0, 0대3, 그리고 애결 이렇게 네. 갔었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도 창단 이후에 한화생명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스피드전 세트 승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윤서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평균 순위가 1.86까지 올라갔거든요. 와.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홍승민 선수가 중하위권에서 기대보다 순위를 잘 타주면서 팀플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로 한화생명 e스포츠는 진짜 숙제가 많이 남았죠. 네. 개막 이후에 지금 6개의 트랙을 연속으로 패배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한화생명은 4강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승 멤버 그대로 스피드전 멤버 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연속해서 패배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전에서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강석인 선수와 이은태 선수가 서로 트레이드 되면서 두 팀 모두에게 윈윈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경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화생명의 압승. 말 그대로 맞트레이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아이템전 스펙으로만 따지면 아프리카 프릭스는 전체 팀들 중에서도 거의 탑급인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석인 선수와 이은택 선수가 서로 자리를 바꿨는데 강석인 선수는 개인기로 혼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라면 오. 이은택 선수는 히딩크 감독입니다. 아, 팀 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독이 바뀐 쪽이 적응이 좀 더 늦어요. 대신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은택 선수도 프릭스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프리카가 9월 중에 예정된 경기가 SGA GC 부산 샌드박스입니다. 네.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팀 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스피드전, 아이템전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 팀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번 시즌 첫 에이스 결정전이었고 문호준 유영혁이 아니라 배성빈 유영혁이었습니다. 네, 아주 후일담이 많습니다. 문호준 선수가 애교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라는 후문도 있고요. 그만큼 배성빈 선수가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면서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을 한 거고 옆에서 박도현 선수는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786일 만에 문흑대전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결국 유배대전이 완성이 됐죠. 네, 배성빈 선수 에이스 결정전 출전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매치업인데요. 8강 다섯 번째 경기 아프리카 프릭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에이스 결정전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완성이 됐나? 놀랐죠. 네, 정말 보기 힘든 구도죠. 네. 유배. 그리고 1랩에서는 충분히 배성빈 선수가 부스터를 모아가면서 거의 비슷하게 갔었어요. 그런데 점프대 구간에서 유영혁 선수가 살짝 밀리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고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됐었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역전 구간이 몇 번은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톱니바퀴 구간을 지나가고 점프 드리프트를 하는 구간에서 유영혁 선수가 과감하게 승부를 걸었지만 여기서 떨어지면서 승부가 갈리고 말았죠. 저기서 살았으면 이 이후에 유턴 구간도 있고 여러 개의 커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렸겠지만 배성빈 선수의 안정적이고 완벽한 주행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선수들의 감격에 젖은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에이스 결정전을 계기로 해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스피드전에 있어서도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준 선수도 참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에이스 결정전을 하는데 본인이 팀원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렇죠. 건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금주의 매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생명 e스포츠와 스타일라이트 그리고 모토와 GC 부산 이스테츠가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토요일은 락스, 성남 락스와 SJ e스포츠 그리고 스타일라이트와 모토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개인전 32강 C조 경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경기로 선정된 8강 아홉 번째 경기 TMI 승부 예측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성남 락스와 SJ스포츠의 경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성남 락스의 손이 들어졌네요. 그렇습니다. 3-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무려 34.7%. 와.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사실 락스는 지난 시즌에서도 이미 완성이 돼 있는 팀이었습니다. 애결만 이겼다면 우승도 가능했을 정도로. 그렇죠. 특히 지금 보면 이재혁 선수의 능력치는 거의 만렙에 다다랐다고 봐야 되고요. 송용준 선수도 개인전 32강에서 조별 예선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락스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건 무리는 아니죠. 사실 TMI 승부 예측이 이번 시즌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지난 아프리카 프릭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도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경기도 이렇게 TMI 승부 예측대로 진행이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GA가 대이변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안혁진 선수가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리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클럽 대항전 이런 데서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1위로 잘 달리다가 실수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익원 선수가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스피드전에서 이겨서 에이스 결정전 끌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겠고 사실 어떻게 끊어낸 12연패입니까? 네. 연승도 한번 해봐야죠. 또 승자 인터뷰에서의 경험도 더 많이 쌓았으면 하는 안혁진 선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펼쳐질 경기에도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수들의 더 발전된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SKT5JX 워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위클리 카트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카트리그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팬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카트리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강 7경기 8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이었어요. 준이었어요. 본방송에서 만나요.